달팽이입니다. 얘는 집이 있는 집달팽이, 명주달팽이 같아요. 영어로는 이렇게 뚜껑 집이 있는 걸 스네일이라고 하고요. 지금 잘 보면 어때요? 달팽이 앞에 더듬이가 4개 보이나요? 지금 까만색으로 길게 있는 게 눈이에요. 자, 까만색 길게 있는 거 보여요? 그 끝자리에 동그라미가 보이나요? 그게 눈이에요. 밝고 어두움을 알 수 있고요.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고 그 밑에 조그만 더듬이 보이나요? 그쵸. 얘는 촉각 느낄 수 있어요. 냄새나 이런 부분들 후각 같이 할 수 있어서 눈은 시각적인 역할을 하고 그 아래 있는 더듬이는 어이구 떨어지는 줄 알았어. 느낄 수 있어요.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맛도 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나선형으로 돌돌돌돌 말려있는 거 보이나요? 보통 달팽이들은 요거를 통해서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해요. 자, 잘 보면 점액질이, 물론 이제 오늘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점액질을 뿜고 있는 거 보여요? 요렇게? 이렇게 날이 흐리고 습한 날 달팽이들이 산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. 이 끈적끈적하고 이 물기 있는 부분이 없으면 얘는 말라 죽을지도 모르거든요. 자, 꼬리를 이끌고 쭉쭉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. 우와, 전형적인 달팽이의 모습이죠? 기다란 더듬이 두 눈을 쭉 가고 있어요. 자, 여기 보면은 얘는 배발이라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쑥쑥쑥 밀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. 입은 치설이라 그래서 아주 아주 많은 돌기들로 이루어져서 나뭇잎이나 잎사귀들을 잘 갉아먹을 수 있대요. 달팽이. 우와, 잘 갑니다.